차후 자세하게 다뤄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앤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마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엔화로 많은 미국 달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러쉬가 시작됐고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1989년 미국 록펠러 센터를 인수했고 야스다 해상화재 보험은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고흐의 해바라기를 미술품 낙찰가 역대 최고가인 58억엔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1,500조엔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년 뒤이 1,500조엔이 공중분해되어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992년을 기점으로 거품이 톡하고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 길고 긴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품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일본 제품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는데 워크맨, 닌텐도, 디지털 카메라, TV 등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8대 전자회사가 존재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히타치 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소니, 샤프, NEC, 후지츠 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해드렸지만 샤프가 LCD 패널 생산 공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과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 샤프의 몰락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샤프는 일본 최초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이기도 한데 1915년 일본 최초 외국 제품을 베껴 사업을 시작한 이 기업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공장이 전소된 후 전자기업으로 탈바꿈,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최초 라디오를, 전쟁 후 1951년에는 일본 최초 TV를 출시했습니다. 1961년에는 일본 최초 전자레인지를 출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자레인지의 띵하는 알람 소리가 이때 나왔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도체 단지를 설립했고 2000년에는 구형 TV인 CRT 사업을 빠르게 접고 LCD 패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샤프라는 기업은 근본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대표 기업이었지만 삼성과 LG에 밀려 사업에서 완전히 패배해 철수한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과감하게 접은 것이 아니라 적자의 허덕이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중국이 떠올랐고 일각에서는 과거 일본을 위협했던 한국보다 더 빨리 한국을 망신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죠. 그런데 사실일까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의 위세에 눌려 쫓겨나듯 시장에서 철수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한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한 개 들고 나오더니 종이짬처럼 구부리고 휘는 등 당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는 접힌 스마트폰을 펼치자 순식간에 태블릿 PC로 변신했죠. 이 남자가 이러한 장면들을 선보이는 동안 객석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박수 세례가 터져나왔는데 이 남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 담당 임원인 브라이언 버클리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만이 보유한 압도적인 기술이라며 극찬이 쏟아졌죠. 그리고 1년 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TV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TV 뒷면을 보더니 딱 한마디를 남기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TV가 굉장히 얕네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중국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해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제조 2025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이를 두고 조선 굴기니 반도체 굴기니 하며 중국이 첨단 사업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진짜 핵심은 기술의 자급자족입니다.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자급화율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첨단 산업인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4억에 육박하는 인구의 중국은 공산당의 강압적인 명령에 따라 자국 부품 사용이 거의 의무적이니까요. 그리고 종료 1년을 앞둔 중국 제조 2025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시장조사 기업인 옴디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총 4,811만 대입니다. 전년 동기 약 4% 증가한 수치인데 옴디아는 이것이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 이벤트로 발생한 TV 교체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1, 2위는 각각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금액 기준 28.8%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LG전자는 16.6% 점유율을 기록, 합산 45.4%를 점유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무려 19년 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 52.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QLED TV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52.8%를 기록했습니다. 75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의 29.6%, 80인치 이상 시장에서도 33.5%로 1위를 이어갔죠. 2위 기업인 LG전자는 어땠을까요? 가장 힘을 쏟았던 OLED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 49.4%, 수량 기준 점유율 52.6%로 각각 1위를 견고히 지킨 것은 물론 75인치 이상 초대형 OLED TV 시장에서는 출하량 기준 58%,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OLED TV 비중이 4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 작년 상반기 32%였던 점유율을 1년 만에 13%나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일각에서 한국을 망신시킬 것이라 경고했던 중국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금액 기준 점유율은 TCL이 3위, 하이센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TCL과 하이센스 모두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는데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에 이어 TCL이 13.3%로 2위, 하이센스가 11.7%로 3위를 차지했고 LG전자가 11.4%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포인트 감소한 반면 TCL은 0.9%포인트 증가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TCL입니다. 매출 기준 점유율은 11.6%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었는데 출하량 점유율보다 매출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건 비싼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의미, 같은 기간 삼성과 LG가 소폭 감소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삼성과 LG가 꽉 잡은 프리미엄 T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제품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19년 TCL은 세계 최초로 미니 LED TV를 개발했는데 우리 기술력과 동급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같은 프리미엄 라인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기업들이 킬러 제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TV 시장은 정말 위기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8월 14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즉 화면은 TV의 핵심인데 이 전시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제품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날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360도로 접히는 플립형 폴더블 플렉스 인앤아웃을 비롯 다양한 멀티 폴더블 OLED 기술이 담긴 제품 42종을 소개했으며 LG 디스플레이는 TV 및 게이밍 등 대형 OLED와 차량에 최적화된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LG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인 만큼 업계를 선도하는 OLED 독자 기술로 화질, 디자인, 친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소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첨단 기술로 중국과의 격차를 따돌리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TV, 디스플레이 기술 격차를 약 2-3년 정도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신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장에서 2-3년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삼성과 LG 모두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최적한 OLED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쉽게 중국의 선두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분야는 몰라도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특히 말이죠. 지난 7월 31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OLED 스마트폰 점유율은 2022년 1분기 33.3%에서 올해 1분기 43.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TV, 모니터 등 5대 품목 중 프리미엄 라인 점유율은 한국이 91.7%를 점유하며 사실상 독차지했습니다. 즉 중국 프리미엄 휴대폰은 더 많이 팔리는데 그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한국이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산 디스플레이, 즉 OLED가 자국 내에서는 수준이 낮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기준이 높아 벽에 막혀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대로 안심해도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사실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위에서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 기술 자급자조, 즉 핵심 기술 및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자급화율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벌어진 기술력 격차를 중국은 어떻게 메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기술력 탈취입니다. 작년 4월 1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뜬금없이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실험복을 입고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등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외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왕따 수준으로 날아간 상황이었고 더구나 시진핑이 현지 외국 공장을 시찰하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은 외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을 깊이 경작하며 기업 발전에 눈부신 새 성과를 창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는 개혁 개방을 뒤집지 않을 테니 외국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의미. 그런데 1년 뒤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광주 LG 디스플레이 공장 직원 출신 3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022년 LG 디스플레이 중국 광주 공장 설계 도면, OLED 양산 공정, 설비 사양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한 명은 2021년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LG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직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더러운 돈에 매수됐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데 2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핵심 인재의 범죄가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만 매국노들이 활개쳤던 것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금 시대에는 기술 유출이 곧 국부 유출인 상황인데 산업 곳곳에서 이런 매국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극히 일부 기술자들 그리고 국내로 파견된 여러 산업 스파이들도 암약 중입니다. 기술 개발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기술이 빼돌리는 행위를 찾아내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막아낼 수 있다면 독자적 기술 발전 대신 불법 탈취한 기술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과의 격차도 더 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보호에 사활을 걸 때가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C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